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롱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시다 보면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오히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추려서 봐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인터넷으로 글만 보는 것보다 직접 다녀오니까 그 현장에서 알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웨딩홀 다녀오기 전에 어떤 걸 먼저 알아봤는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꼭 미리 챙겨서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미리 견적 공유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견적 공유를 받는 방법은 그냥 네이버에 땡땡땡 웨딩홀 견적 공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다양한 글이 나와요. 그래서 직접 먼저 웨딩홀 투어를 하시고 그 투어를 바탕으로 견적 공유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댓글에 견적 공유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답장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 알아봐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업체 제휴 할인 이런 거를 빼놓은 상태에서 표면적인 가격대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웨딩홀은 300에서 비싼 데는 5,600 정도 하는데 또 토요일, 일요일이냐, 황금 시간대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보증 인원이 다르기도 하고 홀 가격과 식대도 달라지거든요. 저도 견적 공유 많이 알아보고 가진 않았는데 직접 가서 들어보니까 반값으로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조그만 발품을 팔면 미리 견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주차장과 발렛 비용인데요. 저는 웨딩홀을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사실 제가 계약한 웨딩홀 이외에 다른 웨딩홀이 주차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막상 다녀와서 보니까 주차장 자체는 되게 넓은데 주차하는 길이 너무 비좁거나 다른 차가 많아서 한참 걸리는 등 변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웨딩홀이 조금 더 걸러지겠죠. 때문에 로드뷰나 항공샷으로 한번더 확인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내비를 찍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근처에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주차비나 발렛비가 별도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차 시간이나 발렛비용, 주차비용 등을 미리 확인을 하고 웨딩홀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찾아와 주시는 하객분들에게 주차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발렛 비용까지 발생한다면 하객분들의 불만이 쌓일 수 있으니까 꼭 미리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가세 포함 여부와 프리드링크 여부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들의 웨딩홀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에 프리드링크를 제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지 또 프리드링크인지를 꼭한번더 살펴야 합니다. 웨딩홀 대여비가 300만원에 부가세가 미포함이면 10%인 3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예산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꼭한번더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드링크는 하객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마실 수 있는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프리드링크가 아닐 경우 음료 개당 2, 3천 원이라는 가격이 청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개당 2천 원이라고 해도 하객이 200명일 경우에는 4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꼭 부가세 포함 여부와 프리드링크를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최소 보증 인원인데요. 보증 인원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웨딩홀을 계약하려면 최소 보증 인원에 맞춰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최소 보증 인원이란 최소한의 하객 수를 말하는데요. 만약 최소 보증 인원이 200명이라면 내 결혼식 때 오는 하객이 150명이어도 200명분의 식대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토요일 점심 같은 가장 비싼 황금 시간대에는 보증 인원이 최소 250명에서 300명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는 보증 인원 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를 조금 뒤로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5시로 계약을 했는데 보증 인원이 딱 200명이었어요. 일요일인 경우에는 최소 보증 인원이 150명인 곳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200명을 예상을 했는데 250명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미리 웨딩홀에 연락만 드리면 보증 인원을 늘려주시거든요. 하지만 최소 보증 인원보다 더 적게 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없다는 점꼭 미리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버진로드와 음향 음질에 관한 건데요. 제가 계약한 웨딩홀은 버진로드가 유난히 좀 길고 더 넓어요. 그래서 입장을 할때 신부 입장곡을 틀어야 하는데 입장하는 시간에 맞는 음악을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버진로드 입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상 자체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저는 체구가 작고 키도 작은 편이라 단상이 높은 버진로드를 좀더 선호했어요. 음향 또한 매우 중요한데 가끔 귀가 찢어지는 듯한 음질이 안 좋은 웨딩홀에서 예식을 끝내고 속상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웨딩홀 투어를 하시면서 버진로드와 음향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느낀 체크리스트 5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웨딩홀 투어 하시기 전에 꼭이 5가지만 먼저 기억을 하시고 상담 받으실 때꼭 필수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나와 내 가족도 만족스럽고 하객분들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는 예식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